안녕하세요. 저희는 솜지랑의 쏘미 지혜라고 합니다. 이번에 드디어 엑소의 백현님이 두 번째 미니 앨범 딜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컴백을 하셨어요. 너무 신나요. 근데 이전에 첫 솔로 앨범 때도 가온 차트 기준으로 음원 1위를 찍으셨는데 또 이번 앨범 때는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세워주실지 저 너무 기대됩니다. 근데 그 네. 엑소 네. 백현님 컴백하셨을 때 그 뭐지? 그 앨범 미리 주문하는 거 선주문? 네. 그게 몇십만 장이 팔렸대요. 벌써 네. 이번 진짜 역시 백현님의 효과가 와.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대단하십니다. 벌써부터 이러면 아무래도 또 다시 1위를 쟁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에이. 정말 저희가 너무 팬이거든요.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막 그래서 메인 보컬답다 정말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데 긴 말이 필요한가요? 빨리 봅시다. 캔디. 벌써 느낌이 좋네. 와 뒷모습도 잘생겼어요. 너무 잘생겼다. 인정. 목소리 벌써 좋아 진짜. 살이 근데 더 빠지신 것 같아요. 더 빠지고 맞아 더 잘생겨졌어. 옷 근데 진짜 예쁘다. 그죠? 옷이 딱 내 스타일이야. 네가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. 힙하고 약간 또 내가 세트로 입으면 웃기거든요. 그 내가 저렇게 입잖아? 그러면 말인 못. 목소리 봐. 와. 커플 안무. 눈빛. 저렇게 웃어주지 말라고요. 다른 사람한테. 이런 거 있네. 느낌이 되게 좋다. 춤 그 느낌이 되게 좋지 않아요? 저렇게 약간 좀 뭔가 여유로운 느낌. 머리 깐 것도 잘생겼어. 어떻게 해도 잘생겼어.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, 진짜. 와우. 와우. 잘생겼어. 아우라 보소. 진짜 머리 까든, 어머, 내렸네, 또 이번에. 어머, 너무 잘생겼어. 약간 까면은 조금 더 남성스럽고 내리면 조금 댕댕미가 넘치는. 맞아 댕댕미. 그렇지만 섹시해요. 섹시해. 방금 너무 귀여웠어. 입 벌리고 있는 거. 오. 같이 인형 뽑기 한번 했으면 좋겠네. 나 춤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춤이 딱 뭔가 언니 스타일이야. 나를 하고 싶다 저렇게. 뭐야? 역시 뒤에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깔아줘야죠. 아니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지? 목소리가 더 도드라지네. 너무 잘생겼어요. 역시. 오, 여기 너무 좋다, 느낌. 느낌 너무 좋다, 저기. 나도 연습해야겠다. 연습 갑니다. 사랑해요. 뜬금 고백. 리버도 잘생겼다, 그죠? 와우. 저 다 박자 다 맞췄네. 백현이지 뭔데? 박자가 완전 원박인가? 원박이 아니었던 것 같아. 원박 아니에요. 그렇지. 뭐야? 끝이야? 설마?
마지막까지. 아 이렇게 끝난다고. 아니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. 이렇게 끝난다고. 아 뭔가 좀 아쉬운데 한 번 더? 한 번 더? 아마 저희 새벽마다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. 하루에 한 5번씩은 봐야 돼요. 그 요즘에 하루에 한 강 뭐 세 강 유행이잖아요. 1일 3강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한 1일 500편 정도. 500편 정도. 500편 정도. 너무 네. 만족스 만족스. 근데 백현이 님이 원래는 그 엑소에서 메인 보컬이셨는데 그치. 이번에는 보컬뿐만이 아니라 춤까지 너무 완벽하신 것 아니, 같아요. 아니 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? 도대체 진짜 못하고 싶어요. 못하는 게 뭐야? 그래도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만큼 연습량이 엄청 많고 그쵸. 준비하는 동안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곡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최고예요. 최고. 저 춤을 저희가 과연 할 수 있을지. 열심히 해야죠. 열심히 저희가 또 연습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꼭 이제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최대한 어떻게 좋게 좀 빨리 보여드리도록. 아무튼 너무 네. 잘 봤고 네. 저는 이 녹화 끝나고 한 5번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1,500향 가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. 이거 한 번만 더 하자. 시작. 구독과 시작.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.